열아! 이제 너의 모든 것을 지워야겠지. 더 짙은 어둠의 숲저 밖으로. 지금까지 사는 건 너 있는 추억 때문이었지. 어느새 난 너의 짐이 되어 있었던 거야. 다시 우연히도 만나지 마라. 가슴에서 죽어갈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리움. 내 지친 이 가슴 속을 누가 위로해줄까. 혼자만의 사랑으로 남은 나. 추억은 이쯤에서 접어야 혼자만의 몫인가. 아픔은 이제 모두 지나가. 만났니? 지금 같이 나갈래? 소개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.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않는 게 좋아.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해결... 미안하다. 나 먼저 올라갈게. 어디로 갈까? 브로드웨이. 가서 근사한 연간편을 보고 흑인들이 특실내는 재즈 카페로 가서 라이브 음악을 듣자. 독한 위스키도 한 잔쯤 마시고 그러다 취하면. 취하면 뭐 할까? 춤을 출까? 아니면 좀 울지.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? 말한 거야? 나 때문에? 그냥 좀 우울해. 나 아닌 다른 이유가 뭘까?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? 신자지? 네. 그럼 고해 성사 하겠네? 그럼요. 그거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? 마음속에 죄를 씻으니까 홀가분해요.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. 고해 성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. 무슨 죄 진 거 있어요? 어떤 사람이 지금 몹시 어려운 선택을 하고 먼 길을 떠났는데 난 그 사람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뿐이야.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
이런 내가 정말 자꾸 재료 짓는 것 같아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누가 떠나고 빈자리는 또 뭐예요? 아, 커피가 내 시간 내 제가 시간 게 됐어. 그냥 마실게. 아, 뭐 가을을 타는 건지 썰렁하네. 난 가을밤이 싫어. 괜히 촬영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안 잡힌다니까. 강선생, 넌 안 그러냐? 아니요, 난 좋은데. 그게 다 아직 사춘기 티를 못 벗어나서 그런 거야. 이게 좀 철 좀 들어라.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? 완전히 가을밤 분위기네. 나 먼저 나가볼게요. 하여튼 너나 주선생이나 분위기 잡는데 뭐 있대니까. 선생님. 어? 안 잤니? 난 자는 줄 알았는데. 선생님 기다렸어요. 난 안 오는 줄 알고 속상했어요. 약속했잖아. 응? 어디 갔었어요? 어,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서 배웅하러. 다시 못 봐요? 글쎄,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. 꼭 그럴 것 같아요. 선생님 얼굴이 되게 슬퍼요. 아이고, 넌 영원히한테 들켰네. 우리 밖에서 만나면 뭐 할까? 아주 큰 사전이 가요. 뭐, 책 좋아하니?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. 어, 난 영원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. 난 약속한 게 더 좋아요. 무슨 책이니?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. 그림도 이쁘고 읽으면 눈물이 나요. 근데 이걸 날 줘도 되는 거야? 드리고 싶어요. 난 이 책 다 외우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 꼭 비가 오는 것 같아요. 난 비 오는 날 좋아하는데, 선생님은요?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볼 수 있고, 또 똑같은 점이 참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. 약속 꼭 지키는 거예요? 그래.
영화는 많이 찍었니? 한 12편쯤. 그중에 단편 영화제에서 상 받은 것도 있고. 무슨 내용인데? 나도 잘 몰라. 자기가 만들고도? 아, 한 사람이 해변가에서 관 하나를 끌고 헤매는 모습만 찍었는데 아주 좋대. 왜 그런 거 있잖니? 미국 애들 괜히 동양 찍은 거에 신비감 부여하는 거. 그 덕 좀 받지 뭐. 솔직해서 좋다. 나 오늘 13번째 영화 찍을 거야. 감독 유승주, 주연 이정화, 유승주. 자, 조명! 잡아라! 오케이! 자, 합시다! 레디! 액션! 난 단 한 번도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. 내 삶에서 의미 있는 건 이정화, 너하고 영화뿐이야. 이틀 있으면 난 떠날 거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. 아, 너 무슨 심파학 찍니? 왜 그래? 나한테 기다려도 좋다는 확신만 주면 돼. 그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널 기다릴게.